딱 받고 난 환자가 이제 피부 톤이 밝아져서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듣거나 화장 잘 먹어요 뭐 이렇게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아주 인기 짱인 진짜 제가 한 10년 이상 헤어오면서 가장 재구매율이 높은 아, 그래요. 그런 치료입니다.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정말 유명한 강남의 피부과죠. 강남 피부과 터줏대감 바로바이 피부과의 반재용 대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원장님 정말 찾아뵙느라고 저희가 고생했습니다. 원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원장님 지금 피부과 의사로서 진료 몇 년 차시죠? 20년이 넘었죠. 22년인가? 아, 22년째 지금 피부 시술을 계속해 오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경험 많으신 원장님께 저희가 질문 드리러 온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뭘까요?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네. 적은 돈으로 가성비 있게 시술 받는 방법, 즉 한 10만 원대로 가장 가성비 있게 시술 받는 방법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아, 네. 예. 아, 이거 알려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네. 네. 공개하실 수 있겠죠? 솔직하게. 아, 예. 뭐 병원 매출 뭐 조금 떨어지겠죠?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사실 네. 이렇게 저희가 반재원 의원님께 이런 걸 여쭤보는 이유가 있는 게 네. 반재원 의원님이 또 워낙 어릴 때부터 좀 새로운 걸 또 하셨잖아요. 아, 네. 네. 바둑을 했었죠. 원래 바둑이 수일기와 네. 계산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네. 계산을 조금 잘합니다. 네. 네. 바둑 뭐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네. 전국대회 우승하고요. 제가 이창호랑 같이 연구생을 했었습니다. 와. 네. 의사 바둑 대회에서도. 네. 네. 중요 대회는 제가 다 우승해봤죠. 와. 그럼 뭐. 네. 의사 중에는 바둑을 제일 잘 두시는 거네요. 네. 일단 뭐 셈이 빠르시기 때문에 네. 오늘 정말 이 빠른 셈으로 가장 네. 가성비 있는 네, 시술을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첫 번째 딱 생각나는 건 오래전부터 네. 많이 하던 게 역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네. 네. 사실 네. 이제 우리가 미간 주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정적인 주름이잖아요. 네. 근데 딱 맞으면 효과는 한 6개월 갑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1년에 한 한두 번 맞은 분들을 한 5년 후에 보면 네. 신기하게 미간만 안 늙어요. 왜냐하면 이 동작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네. 안 늙어요. 그게. 아. 그래서 노화 예방 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아주 좋죠. 단순하게 그냥 그때 그 몇 개월 동안 효과 있는 거 이외에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성비 시술로 첫 번째로 네. 뽑아주신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톡스가 주름에도 네. 효과가 있지만 네. 이제 뭐 얼굴 작아지거나 뭐 동안 만드는데 네, 네 도움이 그리고 그거는 이제 2차 효과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팔 다쳐가지고 깁스를 해가지고 팔을 못 쓰게 하면 그게 팔이 얇아지잖아요. 그런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여기 이제 사각턱이라고 네. 딱 깨물었을 때 많이 튀어나오는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네. 주사를 딱 맞으면 그걸 못 쓰게 돼요. 저작근을 잘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게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굳이 이렇게 뼈 수술 같은 거 안 하고도 뒤에 이렇게 딱 씹었을 때 튀어나오시는 분 딱 주사를 맞으면 얼굴이 갸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 한국산 최초로 했어요. 한국산에요? 예, 원래 외국에 없던 시술이었어요. 오, 네. 야,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군요. 예, 네. 또 그걸 넘어가지고 요즘은 심지어 이렇게 네. 좀 보면 한 50대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얼굴 퉁퉁하신 분이 있는데 네. 이 침샘이 네. 발달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것도 이제 주사를 맞으면 얼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눈가 주름 얘기하잖아요. 네네. 보톡스를 눈가에 맞으면 또 안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제 환자 네. 중에 영국 네. 배우였는데 네. 주름만 보고 딱 놔줬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막 울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연기를 하는데 표정이 안 나온다고 아~ 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환자의 특성도 고려해서 놔줘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눈가는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용량을 줄여서 그게 아~ 스킨 보톡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놔줘야지 환자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아집니다. 아, 그것도 용량 조절하고 네. 환자 상태에 맞게끔 네, 하는 네, 게 네.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톡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제 궁금합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네. 네. 정말 10만 원대로 네. 가성비 있게 받을 수 있는 피부과 시술 두 번째는 네. 뭔가요?
리프팅에 좋은 이제 저희는 하이프라고 하는데 대표 국산 장비 쉬링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쉬링크. 네. 네. 요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피부 근막이라고 하는 데 작용을 네. 해서 네. 약간 이제 열을 가하면 오징어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듯 피부가 리프팅되는 그런 아... 특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했었죠? 네, 예전에는 사실 이 시술도 원래 울세라라고 하는 네. 미국의 유명한 이렇게 레이저 회사에서 만든 장비가 있는데 네. 무지하게 비쌌어요. 이게 한 번 시술하는 게 200만 원대였거든요. 언제 몇 년 전 얘기예요? 그게? 2009년에 처음 나왔었죠. 아, 10여 년 됐군요. 네네. 그래서 진짜 그것도 이제 VIP들만 하는 시술이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네. 좋은 국산 장비를 만듭니다. 그 장비 중에 가장 성공한 장비가 슈링크인 거죠. 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네. 대표 장비가 이제 슈링크일 뿐이에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하면서 점점 레이저 그 가격이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은 충분히 10만 원대에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술이 된 거죠. 아, 가격이 20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네. 야, 굉장히 좋은 정보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거의 버금가는 효과를 내요. 울세라랑. 네. 근데 이제 슈링크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좋은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네. 좋으신 분은 얼굴이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네.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내가 치료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소개했는데 친구는 효과 안 좋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얼굴이 조금 통통하신 분들은 네. 지방이 살짝 빠지면서 보통 좋아진다라 이해하시면 되고 얼굴이 굉장히 마르고 피부가 얇고 이런 분들은 주의 깊게 하거나 효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얼굴이 좀 통통한 분들은 좀 갸름하게 보이는 데는 아주 좋은 거네요. 네, 갸름해지면서 리프팅이 돼요. 오, 네. 제가 받고 싶네요. 지금 두 번째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나 마지막 하나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10만 원대에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시술 네.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은 제가 물광 주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광 주사 너무 유명하죠. 네, 물광 주사라고 하는 뜻이 네. 물로 광을 낸다. 그렇죠. 저희가 흔히들 제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욕탕에서 막 나왔을 때 피부가 뭔가 촉촉하면서 막 광이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 내는 치료. 아, 진짜 피부가 환하게 보이겠네. 예, 그리고 딱 받고 나면 환자가 이제 피부 톤이 밝아져서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듣거나 화장 잘 먹어요. 뭐 이렇게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아주 인기 짱인 진짜 제가 한 10년 이상 해오면서 네. 네. 가장 재구매율이 높은 아, 그래요. 그런 치료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비쌌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사실 네. 좋은 이제 그런 히알루론산 쓰고 뭐 이러면은 네. 뭐 레스틸레 비탈 뭐 이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네. 뭐 기본 100만 원이었죠. 옛날에 100만 원씩 했었어요? 네네. 대부분 다 시술이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가격이 되게 싸진 거예요. 근데 여기 네. 들어가는 성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물광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대표적 네. 성분은 이제 네.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고 네. 히알루론산이 이제 많이 쓰이죠. 화장품에도 쓰이고 네. 먹기도 하고 필러에도 네. 쓰는 성분인데 네. 이게 다 같지가 않아요. 원료 등급이 있어서 네. 화장품에 쓰는 게 가장 낫고 그다음에 먹는 거가 중간 그다음에 주사제로 쓰는 게 가장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가장 등급이 높고 좋은 것을 주사제로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화장품으로 바르거나 먹는 것보다 효과가 확실히 더 크겠네요. 사실 저희는 네. 비교가 안 된다라고 아, 비교가 안 된다.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네. 정보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피부과 경력 22년 차 우리 반재영 원장님께서 네. 피부를 관리하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께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아, 네. 주실까요? 저는 네. 한 가지. 제가 사실 화장품 회사 대표이기도 하는데 아, 네. 네.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데일리 스킨 케어를 잘해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네. 사실 가장 저희가 문제인 게 뭐냐면 햇빛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많이들 잘 사용하시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자외선 차단은 꼭 쓰셔야 돼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모르시는 게 그럼 집에 돌아온 후에는 뭘 하시나요? 하면 제대로 대답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제 그 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죠? 그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요 냉장실에 꼭 넣어놓으세요. 그러고 다 이제 씻고 나서 편해졌을 때 그 마스크팩을 꺼내서 얼굴에 딱 대는 거죠. 바로 시원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 한 20분 정도 하고 나면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약간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좀 붉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진정돼서 일광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원래 이제 50대 중반인데 네. 국가에서 이번에 6월 달부터 이제 만 나이로 해서 50대 초반이 됐거든요. 절대 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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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관리한다. 네. 네. 관리 잘 하셨구나. 아, 네, 네. 네. 아, 정말 요 이야기 굉장히 궁금한데 요건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와서 또 아, 예, 예. 이 이야기를 한번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네.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